나는 아직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아직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은 저를 밀어내고 좀 떠나고자 해서 이별을 좀 선포를 했어요. 그럼 그런 이별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그 전에 남자 여자가 왜 이별수가 들고 헤어지게 되고 이러냐. 이제 제가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어떤 외국 작가가 한 말이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가 금성에서 온 여자를 만나서 지구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남자와 여자는 틀리다는 거거든. 극명하게 틀린 부분이 있다. 서로 노력해서 지구에서 사는 것인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별이 찾아오고 또 나는 원하지 않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일단 사주가 또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 문제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이별을 막아준다고 다 똑같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을 해서 그 이별을 이끌어내기까지의 원인 제공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한다면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큰 원인을 잡아서 다듬어주면 그 이별수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게 딱 뭐 이렇게 하면 이별을 막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럼요. 다른 거구나. 사람마다 틀리고 원인마다 틀려요. 원인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방하는 방법 또한 다 틀리다. 지금 아까 살짝 말씀해 주신 게 태어나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그럼 혹시 이번 이제 경자년에 좀 유독 좀 이별을 좀 조심해야 되는 때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는지? 있어요. 아 말씀해 주세요. 일단 31살 되신 분들 경호생 이분들 이별수 들어오고요. 37살 갑자생 분들 그 다음에 52살 기우생 분들 이분들 올해뿐만이 아니라 재작년에도 한번 그랬고 이제 가다가 이게 인간하고의 이별수가 잘 들어오거든. 특히 해운년에 올해 또 이별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44살 정사생 이분들은 근데 이제 이별일 수가 들어오는데 또 새로운 인연도 들어와. 좋은데? 뭐 좋다고도 볼 수 있고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린데 그래서 헤어지면서 그 이제 아픔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금방 해소가 되죠. 다른 사람 만나니까. 근데 이별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새롭게 만나는 인연 또한 헤어지기 쉽다. 그러면 선생님 이별을 이렇게 막는 방법도 있고 이별을 조심해야 되는 띠도 있다면 좀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 사람과 이별을 하고 싶어. 그럼 이 사람을 좀 떨쳐내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이게 좀 씁쓸한 거죠. 이런 일을 해달라고 의뢰를 받는 거는 조금 씁쓸해요. 왜냐면 이게 맺어진 인연을 띄워놓는 거잖아. 근데 보통 악연일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내 뜻대로 이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별이 안 되니까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보통 이렇게 이별하게 해달라는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이별을 이제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별이 있고 영영 이별할 때 다시는 안 보게 또 잠시 이별. 지금 내가 이 사람 너무 보기 싫은데 아주 안 보는 게 아니라 잠시 이별하는 그런 이별. 이 두 가지 다 유의하실 거는 충동적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심사숙고하시고 행하시는 게 좋은데 정말 꼴보기 싫다고 헤어지게 해달래요. 그래서 헤어졌어. 근데 조금 있다가 보고 싶어서 못 살겠대. 아이고. 다시 붙여달래. 그래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셔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헤어지는 건데 특히나 억지로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순간적인 충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자연의 흐름대로 이치대로 인연출도 가야 하는 게 맞고요. 단 상대방이 정말 위협적이고 두렵고 막 나를 내가 편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루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경우만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별 때문에 혼자 울고 계신다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별은 반드시 그냥 필연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 놓거나 떠났던 마음이 다시 내게로 오는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너무 고민하시면서 안 되는 일 때문에 지금 슬퍼하시지 마시고 전화 주시거나 상담하셔서 빨리 이 힘든 시기를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